네, 호박을 채를 굵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볶아보세요. 으깨지지도 않고 아주 감칠맛 있고 맛있어요.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조선 호박 하나를 가지고 채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선 호박 450g이에요. 깨끗이 씻었고요. 이거를 채를 썰어 줄 건데요. 끝은 잘라 버리고 너무 얇지 않게 도톰하게 채를 썰을 거예요. 이건 고운 소금이에요. 작은 술이에요. 작은 술 하나 정도. 준비할 동안 이렇게 절여둘게요. 중간 크기 대파 흰 부분만 이렇게 송송 썰어줍니다. 두 큰술이 되게 만들면 돼요. 담아놓고, 홍고추 하나, 이렇게. 채를 썰어줍니다. 새우 6젓이에요. 새우 6젓을. 가위로 이렇게 다져줄게요. 한 큰술이에요. 넣고 호박은 15분 지났어요. 이렇게 충분히 절여서 꼭 짜줄게요. 너무 꽉 짜지 말고 지그시. 이렇게 절여서 하면 부서지지 않아요. 볶아볼게요. 한쪽에다가 식용유를 한 큰술 정도 넣고
찬물로 볶다가 불을 살짝 줄여줄게요.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간을 봐가면서 넣는 게 좋아요. 새우젓. 우선 반 큰술만 넣어봤어요. 마늘도 반 큰술. 그리고 파. 한 큰술, 두 큰술. 이쯤에서 간을 한번 볼게요. 싱거우면 새우젓을 좀 더 넣을 거예요. 간을 봐가면서 추가할 건 추가하시면 돼요. 간이 된 것 같아요. 하고 홍고추도 좀 이렇게 넣고 불을 끄고 들기름 하나, 참기름 하나 이렇게 고소하게 넣어줍니다. 저는 천연조미를 잘 쓰는데요,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만 이렇게 감칠맛이 있어요. 천연조미를 넣으면. 그리고 통깨 반 큰술 정도 넣고 뒤적뒤적 하면 돼요. 너무 맛있어요. 네, 호박 채볶음 맛있게 잘 볶아졌어요. 이렇게 볶아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